0645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네코입니다. 유네코의 테마는 희토류 폐기물 처리 철도 대부기, 가, 있습니다. 유네코, 은,는 동사는 1982년 8월 25일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3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연결 실체는 에코마이스터, 에코그릿, 비즈마이스터, 에코큐비타이 총 4개의 회사로 철도사업과 환경사업 2개의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환경사업부는 금속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사업, 철도사업부는 철도 차량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금속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환경사업과 철도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철도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슬래그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시멘트 건자재 재료를 생산하는 기술로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포스코 등의 셀프를 납품 및 운영 중. 대시 또한 지하철 KTX 등 기차 바퀴를 깎는 장비인 철도 전륜 전삭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철도 전륜 전삭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COVID-19 영향으로 철도 사업이 지연된 가운데 슬래그 처리 부문도 부진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되었음. 대시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가중과 대손 상각비 등 판관 비용 증가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법인세 비용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과 철강 산업의 회복이 기대되며, 지연된 철도 사업 재개와 자회사 비즈마이스터 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매출 회복 및 수익성 개선 일부 가능할 듯. 2022년 9월 7일 10시 6분 기준 장중 유네코의 시가총액은 2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네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6위입니다. 유네코의 상장 주식수는 1011만 7천여 주입니다. 유네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네코의 퍼은 16.7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7.4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2배, 8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99억 원, 마이너스 2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2억 원, 마이너스 194억 원, 마이너스 42억 원입니다. 유네코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1번지 99%이고 유보율은 104.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3.11이며 전일 대비해서 36.91 마이너스 1.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7.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6 마이너스 1.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코의 2022년 9월 7일 10시 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영원보다 27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네코의 종가는 2750원이며 주가가 유네코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유네코은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희토류 관련주 유네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